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잠시 후에도 다시 박 부장님이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글쎄, 이제 워낙 이제 중요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을 졸이면서 간헐적으로 잠을 깨면서 봤습니다. 전장보다는 후장이 좋았고, 물론 이제 후장의 가장 높은 지점보다는 조금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네. 마감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3대 지수가 다 올랐죠. 다우지수가 0.68, S&P가 1.32, 그리고 나스닥이 1.88. 극명하죠. 0.68, 1.32, 1.88. 그 차이도 거의 비슷하게 탁탁탁 계단식으로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오르는 거죠. 뭡니까 이게? 일단 오미크론의 영향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장이 반등해서 오미크론이 굉장히 큰 위기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 안도감으로 장이 올랐지만, 여전히 장에는 오미크론의 영향이 있다. 왜?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 이 경기에 대한 것들 이런 게 다소 후퇴할 수 있고, 그러면 상상력은 연준의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도 어쩌면 나스닥에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빅테크 종목들이 어제 일제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뭐 테슬라가 5.1%. 뭐 테슬라는 사실은 이런 오미크론하고 전혀 영향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특별히 이제 독일에서 이제 새로운 공장이 이제 바로 개시된다는 그런 뉴스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2.1, 아마존 1.6, 애플 2.2, 그리고 트위터의 잭도 CEO가 네.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데 어제 사임을 발표했는데 2.7%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임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잭 도시 입장에서는 기분은 뭐 좀 자기 지분의 훼손이 있었지만 네. 사실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 좋은 회사는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CEO가 사임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빠지지 않아야 맞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어떤 대별점이 어제도 나타난 그런 상황이었다. 물론 이제 금리는 전일의 폭락 장세에서 다소 반등하는 네. 모습 보였고, WTI도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금융시장은 정상적으로 움직였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네. 나오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모습이 궁금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은 반장이었기 때문에 이 반장에 덜 빠진 거냐 더 빠진 거냐 가지고 이제 봤는데, 어쨌든 어제 오전부터 사실 나스닥 선물을 비롯한 미국의 3대 지수의 선물이 규모 있게 반등을 하면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일단 좀 하락한 거로 봐야 되겠다 이런 시각들이 많은데 그렇게 시장이 연출이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보면 역시 리더십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이거 공포의 대상 아니다 이렇게 딱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 국경의 봉쇄라든지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촉구한 거는 마스크를 써달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가끔 보면 이런 상황에 굉장히 순발력 있게 시장, 물론 주식시장에다 던진 말은 아니고 미 국민들에게 던지고 어쩌면 이 미 국민을 넘어서 세계에 던지는 말의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러다가 오미크론 저 막 확산돼가지고 그 말에 책임 못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니,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예상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예요. 오미크론이? 아니,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네. 얘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는 네. 오미크론이 안 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개입이 된 얘기죠. 네, 정치 리더십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민들에게 오미크론이 재앙을 가져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고 그게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고 그게 사실은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제 장이 반등한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확실한 오미크론에 대한 확신에 찬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민을 좀 안심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화이자의 엘버트 블라 CEO죠. 화이자에서 만들고 있는 이 치료 알약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게 상반된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머크는 사실은 지금 이미 나온 이 경구용 알약이 네네. 별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보다 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머크 주식은 많이 빠졌고, 화이자는 굉장히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 등 이런 유사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류가 백신도 백신이지만 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진도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시장이 신뢰를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이제 또 어떤 양상을 보일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 상륙을 해서 또 미국 전역에 오미크론이 퍼지고 또 병상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공급 사이드 부족이라든지 이런 병목 현상에 이런 사태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로 되든 간에 인류의 어떤 노력 그리고 이런 그 전염병에 대한 면역이 우리 몸으로도 면역이 어느 정도 생기고 있지만 사실은 경제, 금융 환경에도 이런 형태의 면역이 나오고 있고 이런 리더십들이나 그리고 세계 주요한 이 기술 기업들이죠. 특히 바이오 업체들의 어떤 이런 노력이 굉장히 신속하게 몇 주 만에 이제 또 백신을 만들겠다라는 네네. 그런 의지의 표명 같은 것들도 굉장히 기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코로나 백신에서도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오미크론의 영향권에서는 조금은 벗어나는 다행스러운 결과가 네.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에 있었다. 다행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미국 시장 왜 보도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그 아저씨들 막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면 환호하고. 미국 스타 익스체인지. 네. 네. 아 그분 어쨌든 미국도 다 온라인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진짜 근데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액션을 안 가보셨구나. 안 가봤죠. 아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가면은 그 대리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이래? 실제 이렇게? 실제로. 왜? 실제로 그렇게 완전 전산화돼 있는데 거기다 그 증권회사 대표들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거래소에 시장 대리인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있었겠죠. 옛날에 있었죠. 지금 없잖아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는 있어요. 왜 있지? 그냥. 이거 전산으로 다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이제 굳이 거의 다 전산화 돼 있는데 이런 어떤 이 데스크 뭐라 그러다 이걸 뭐 뭐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직접 그 저 뉴욕에 가시면 한번 그 황소상 뒤에 있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한번 들어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이런 표정들 짓고 그렇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그래요? 참 뭐 왜 여기 있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유니폼 입고 있죠 파란색. 네. 아, 그래요? 옆에가 망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이제 시장이 연말장을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더 들어올까에 대한 기대가 지금 막 높아지고 있다고요? 사실 이제 뭐 외국인의 그 순매도 기조가 우리 장에 어떻게 보면 수급에 가장 걸림돌이 된 게 2021년 장세인데 사실 하반기에 오면 올수록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의 강도가 조금 간헐적으로 낮아지기도 한데 네. 우리 기관 그중에서도 이제 연기금이 계속 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연기금의 어떤 수급 상황을 올해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만은 한번 예측을 해본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국내 보유 비중, 국내 보유 비중이라는 게 룰로 정해져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워낙 큰 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보유 비중 한도가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계산상으로 보면 한 10조 원 이상의 순매수 여력이 발생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30일 한국거래소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주식의 보유량이
169조 4,950억 원이라는 거. 이건 팩트입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 전체 기금 자산 평가액이 918조 7,150억 원이니까 18.4%가 이제 국내 주식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그럼 최대한 운용 자산의 몇 퍼센트까지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가? 이게 19.8%까지 살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16.8%인데 늘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는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이걸 1% 더 늘려서 3%까지 할 수 있게 바꿔놨거든요. 룰을. 그러니까 살 수도 있다는 거지.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산다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상한선이 19.8%다. 네. 이제 이걸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9월 말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본 게 지난 29일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량이 168조 조금 넘는 수준이다. 왜냐하면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1조 3,716억 원을 팔았어요. 순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의 보유 비중이 18.3% 수준으로 더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 보유 비중 한도와 비교하면 한 1.5%포인트 여유가 생긴 셈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절대금액으로 13조 7,807억 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계산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절대금액으로 판 것까지는 계산을 했는데 네. 그 기간 동안 한국 주식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주식은 계속 올랐잖아요. 네네. 해외 주식, 뭐 미국 주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미국 주식이라고 봤을 때 그럼 비율적으로는 조금 더 줄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드는데 그건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제 발표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9월 달에 코스피 평균치가 3,141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어제 2000 단기간에 2,900도 이제 무너진 상황이니까 네. 사실은 7.4% 정도가 그때 당시 대비해서 하락을 한 상황이겠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만 안 빠졌을 리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 대신 이제 최근 들어 뭐 조정을 조금 받았습니다만 미국 주식은 계속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었으니까 네. 그 비율 계산해 보면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과연 근데 국민연금이 연말까지 그 비중을 올릴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죠. 그리고 그건 오픈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국민연금의 매도에 대한 압박은 연말로 가면서 조금 덜하지 않겠냐라는 게 그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인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 그 매도 강세가 좀 줄어들고 네. 반도체를 비롯한 이 업종의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비중 문제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혹은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서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19.8% 이 상한선이라는 게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위상이라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작은 건지 큰 건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면밀히 리뷰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 이것은 어떤 주제하고 연결이 되냐면 만약에 한국 증시가 지금 기재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MSCI 선진국 지수로 갔을 네네. 경우에 국민연금은 그럼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보유 비중을 어떻게 다시 재조정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단기간에는 국내 주식의 매수 여력이 조금 넓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냉정하게 보면 중기적으로 자산 배분 목표치가 16.8이니까 그거보다 현재 더 사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지금 현재니까 18. 몇 퍼센트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고 위로 한 1. 18.3% 정도 위로 뭐 1% 좀 넘게는 연령은 있지만 원래 목표치가 16.8이니까 목표치로 가려면 그보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뭐 그걸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렸겠습니까? 아, 희망.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도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국민연금 계속 늘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운용 자산이 늘니까 네, 운용 자산이 늘면서 아, 절대 금액 자체는 또 늘어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관리를 하냐 그러면 이제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연금 운용 자산이 피크를 치고 이제 순 유출이 일어날 때가 올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든 팔아서 줘야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때 한꺼번에 한국 주식을 팔게 되면 장이 붕괴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조정을 한다고 보수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요즘 뭐 젊은 분들 진짜 많이 하시는데 과세를 내년 1월에 할 뻔 하다가 이제 내후년 1월로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았죠. 네. 뭐 기재부에서는 과세, 국세청에서 과세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예, 정치권 일각에서 이제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을 걸 이거 과세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현실론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예, 오랜만에 여야 합의가 미루는데 과세가 1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1년 연기하는 걸로 어제 예, 그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예, 이런 건 여야 합의가 잘 되네요.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같이 이제 합의가 된 게 예,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가 지금 예, 9억 원 기준이었는데 이걸 12억 원 기준으로 올리는 것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를 했다 이렇게 예,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늦게 이렇게 통과가 된 걸로 예, 나왔는데 글쎄 이제 뭐 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제 개세주의 원칙이죠. 예, 이거를 이제 주장하면서 예, 기재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시스템적으로 과세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는 우리 몫이지. 그걸 가지고 미리 걱정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과세를 시도했는데 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미비점 같은 것들도 있고 이게 예, 만약에 이 과세를 시작했는데 탈루되는 과세, 탈루되는 어떤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그러면 사실 좀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현실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평이 있는가 하면 에, 선거 앞두고 에,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 합의를 한 것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에, 입장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신문들이나 방송들도 논점이 각기 좀 다른 에, 논점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에, 과세가 1년 연기된 만큼 네. 이 부분에 대한 아주 면밀한 검토와 에,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에, 과세가 형평성을 가지고 또 에, 효과적으로 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에, 바라겠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겠죠? 계속 폭락세를 보이던 아, 비트코인이 네. 에, 많이 올랐습니다. 제법 많이 올랐는데 에, 모르겠네요. 이게 금융 시장에 대한 과세, 주식 시장의 과세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1년 유예하자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거 거래세를 내나요? 뭐 코인요? 네. 세금은 안 내고 그냥 네. 그 거래소에서 수수료만 뜯어 가죠. 그건 수수료지. 네. 증권에서도 수수료 받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증권 투자자들은 또 거래세를 내죠. 거래세 내죠. 사실 네. 증권 투자자들의 과세하고 맞춰야 된다라는 논리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확히 제가 숫자를 지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거래세를 엄청 냅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내죠. 네. 네? 그 거래세는 그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무조건 내는 거예요. 예. 양도차익 과세는 이익이 나는 경우만 내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증권 관련해서 세금을 안 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저는 굉장히 좀 억울해요. 저 옆에 이제 박병천 부장께서 나와 계시지만은 그 IMF 때 정리 매매 있죠. 아, 네, 정리 매매 내일 모레 상장 폐지 되면 이제 정리 매매 기간을 준다고요. 네. 그때도 세금 냅니다. 아, 정말 눈물에. 그렇죠. 매도를 하는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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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지 주식 투자자들이 세금을 덜 내고 뭐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거래세도 존치하면서 양도소득세도 지금 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중과세입니다. 이것도 네네, 사실은 네네. 양도세들을 하려면 거래세를 뭐 폐지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래세를 폐지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손해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 비용이 없어지면은 이제 큰 손이라든지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쫙 했다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명분이긴 한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두 세금을 합쳐서의 어떤 담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자, 세금 참 종류가 많습니다. 네. 종류가 정말 많아요. 세금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덤까지 따라온다고. 네. 뭐 이긴 곳에 세금 내야 돈 좀 많이 벌어서 세금 좀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네. 돈 좀 많이 벌면 얼마나 좋아요. 안 벌리니까 문제지. 네. 자, 그러면 뉴스 3 요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아, 얼른 또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종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종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